지코라스에서 언급한 황금폰, 이번 사건과 일절 관련 없다. 인스타그램 우지코 0914. 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가수 지코가 최근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13일 새벽 지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방송에서 언급한 휴대폰 관련 일화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과는 일절 관련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휴대전화기를 통해 제가 본 건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이 전부였고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지도 오래된 상황이다며 섣부른 추측은 삼가주시고 악의적인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에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6년 지코는 MBC 라디오 스타의 돌라이 특집편에 출연해 정준영한테 황금폰이 있다. 정식 폰이 아니다. 비상사태에서 메신저 용도로만 쓴다며 여기에는 포켓몬, 도감처럼 많은 분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MBC 라디오 스타 이에 정준영은 지코가 우리 집에 와서 황금폰을 찾은 뒤로 자기 것처럼 정독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최근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코의 과거 황금폰 발언도 다시 주목받았다. 해당 방송은 2016년 전에 촬영된 것이지만 최근 정준영이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재조명됐다. 하지만 지코는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휴대폰 관련 일화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과 일절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MBC 라디오 스타